맨날 가지고 나온다는 게 자꾸 까먹어가지고 아 선글라스 진짜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해가 너무 강하거든요. 근데 맨날 까먹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 저녁이고 저는 지금 퇴근하고 지금 집에 와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레오가 엄청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어서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너무 웃기다. 너무 웃겨. 거의 뭐랄까 제가 레오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랄까? 저는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니까요 이제 레오가 사시는 집에 제가 잠시 들어와서 잠만 자고 네, 나가는 회사에도 가는 그런 정말 행복한 레오네요.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 정말 부럽네요. 지난 주말에 비가 와서 맨하탄에 안 나가고 집에서 좀 쉬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뭔가 살찐 느낌? 얼굴 통통해진 느낌? 이번 주말에는 비가 안 와서 좀 맨하탄에 나가서 또 돌아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현장 서베이하는 날이어서 브루클린으로 직출할 거고요. 금요일은 오전 퇴근하는 날이니까 이제 로드 테스트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한국에서 이제 계속 했었기 때문에 여러 번 할 건 아니고 한두 번 정도만 이 뉴욕 도로에서 운전을 해보려고 해요. 주였습니다. 날이 이제 더워지니까 어디 뭐 외근을 나가거나 걸어다니거나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하고 그냥 똑같이 해도 훨씬 두 배로 피곤한 것 같고 잘 쉬면서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연기가 또 지금 뉴욕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어제부터 슬슬 들어와서 지금 하늘이 굉장히 흐려진 상태인데 오늘도 민감한 사람한테는 되게 안 좋은 수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스크 잘 쓰고 나가야 될 것 같고 밖에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안에서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와야 할 것 같아요. 앉은 거야, 선 거야? 응? 앉은 거야, 선 거야?
is my drug, this my soul, this is my life. Lose control, it's my soul.
야.